근데 이거 승차감이 너무 심한데? 너무 좋은데? 거의 무슨 레인지로버를 전기차로 만든 느낌인데? 와, 이 정도로 만들면은 그 레인지로버 살 사람들 다 이거 오겠다, 그치? 와, 승차감 장난 아니다. 그 세단보다 편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EQS 세단 그만 팔겠다는 얘기인가? 이것은 S클래스 키. 뭐해? 짜잔! EQS SUV를 드디어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차가 지금 전시장에 이제 막 다 들어왔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찾아가지 않았어. 난 운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뭐 시승도 안 되는데 왜 찾아가냐? 사람들한테 운전하는 장면을 보여줘야지. 제가 이거를 시승기를 찍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오늘 그래서 시승기까지 한번 찍어보고, 오늘 이 갖고 온 모델이 EQS 580 포매팅 모델인데, 아, 가격도 이전 EQS에 비해 착하게 나왔어요. 자, 오늘 EQS 580 포매팅 최초 시승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아, 일단은 요번은 디자인적으로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전에 EQS 모델 알죠? EQS 모델에서 살짝 위로만 이렇게 올려놓은 모델인데, 옛날에 제가 깠던 이 디자인이 이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EQS 세단 같은 경우는 사람들 기대하던 모습이 있거든요. 뭔가 S클래스의 그런 럭셔리함, 편안함, 요런 거를 기대했다가 막상 운전을 하니까 이렇게 스포티해. 내가 생각하던 그 S클래스의 럭셔리함이 아닌데? 이런 걸로 좀 많이 실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거기에 가격대까지 또 막 1억 8천대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 돈 주고 S클래스의 감성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그런 감성이 아니네? 근데 요 EQS의 SUV는 좀 달라요. 우리가 EQS의 SUV 살려는 사람들의 목적은 패밀리카예요. S클래스처럼 내가 사장님이 되고 싶은 게 아니고, 실내 공간이 넉넉한가?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몇 명이나 탈 수 있는가? 요즘 최신식에 맞춰서 이런 옵션들,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가격 다 예상했거든요. 2억 넘게 나올 줄 알고 다들 후덜덜 했거든요. 다리 후덜덜 했거든요. 근데 가격이 EQS 세단보다 착하게 나왔어요. EQS 450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 차는 이제 한 1억 5천대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는 인기가 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고향전 시장에 이제 노부장님을 모셨는데, 우리 그 EQS 세단 때 우울했잖아요. 시장이 아직까지 너무 미래적인 디자인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았나. 네. 댓글 공격이 좀 힘들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반응이 어때요? 이제 막 출시가 돼가지고요. 네. 아직 이제 뭐 출고가 인도가 아직 시작되진 않았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인도가 시작될 건데,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실물을 보기를 원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뻘님, 네, 제가 초대를 했지만, 네, 제 생각에 아마도 거의 국내 최초. 아, 제 국내 최초요? 시승기 되지 않을까. 네, 썸네일을 이거 써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이게 580 먼저 나왔거든요. 58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풀옵션에 4륜 구동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 450 같은 경우는 언제 출시가 돼요? 이번 달 한 20일경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은 겉 표면이 다 AMG 라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450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일렉트릭 아트라고 해가지고 좀 밋밋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이제 이쪽에 좀 날카롭게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흰색도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여기 로고에 혹시 불빛 들어오냐? 제가 확인해본 결과 들어온 불법이라고 하네요. 해외 영상에서는 이 로고에 막 불빛 들어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은 하지 않고 잠깐 이렇게 쇼용으로 이렇게 불 켜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 벤츠 회장님이 이 루이비통 사장님하고 만나서 밥 한 끼 했나? 식사 한 끼?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어느 생각부터 이제 이러고 이제 다 루이비통 느낌이 나게끔 이렇게 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데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이쪽 부분은 EQS랑 크게 다를 거는 없는데, 위로 불려 놓으니까 확실히 더 웅장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아, 이쪽에 이제 디지털 라이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요거는 DRL, 요쪽이 헤드램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근데 좀 멋있는 거는 파워돔이라고 운전할 때 보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좀 고성능 차에 탄 느낌이 들거든요. 요 파워돔이 차 폭이 2m가 넘어요. 근데 얘 하나만 봤을 때 작아 보였죠. 이게 대충 같이 봐봐. 이렇게 하면 이거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 특히 요즘 좋은 차들, 상위급 플래그십 차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차 폭이 2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운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요쪽에 이제 워셔액 넣는 데가 딱 전기 충전구 같은데, 여기다 여러분들 워셔액 넣는 거예요. 제가 감탄한 부분이 있는데, 이 휠이 일단은 22인치가 들어갔는데, 450에 들어가는 그 휠 아시죠? 방충망 휠? 모기도 못 살아나와요. 파리도 못 살아나오는 그 방충망 휠 보고는, 예전에 EQS 보고도, 와, 이거는, 아, 바꿔야겠다, 이건 좀 별로다 했는데, 580부터는 이 22인치에 이런 멀티스포크 휠이 들어와요. 영상에서 보면 살짝 이렇게 투톤으로 돼서 되게 이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21인치, 22인치만 들어온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뭐 23인치까지 들어오긴 하는데, 요 휠을 생각해서라도 580을 가야 될 것 같아요. 450보다는. 아, 역시 이거 플래그십답게
이 차 길이가 5.1m가 넘거든요. 일단은 요 안에 충분히 사람들 5명 이상 그냥 타고 이건 7인승입니다. EQS가 솔직히 내세운 게 7인승 때문에 아닌가요? 7인승도 저희가 굉장히 큰 강점으로 네.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휠베이스가 네. 우리 요거보다 조금 더 큰 GLS 있잖아요. GLS보다도 오히려 휠베이스는 더 넓습니다. 아, 역시 전기차라 실내에 앉았을 때 좀 그 크기 넉넉함이 장난 아니겠네요. 저도 잠깐 앉아봤는데 네. 확실히 편하고 확실히 넓습니다, 차가.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항상 공기 역학, 공기의 흐름. 왜냐?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SUV 같지 않게 낮아요, 차가. 노부장님 차가 들어가 계실래요? 얼핏 보면 카니발인가? 살짝 밴 느낌 나지 않아요? 미니밴? 근데 저는 옆모습이 살짝 좀 아쉬워요. 아, 요즘에 그 강력한 SUV 느낌? 갸우갸우 거리시는데? 저항받습니다, 이거. 이 차가 공기 역학 때문에 차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요즘 SUV 같은 캐릭터감, 그런 웅장함 이런 것들은 많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겠죠.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야 되니까. 아, 이쪽에 이제 충전구랑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 아, 근데 이게 인증 가는 거리가 447km가 찍혔더라고요, 580이. 아, 정확하게는 한국에서는 이제 447km로 인증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옛날 EQS 때도 막상 생각보다 더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실제로 한 600km 넘게 가겠죠? 제 생각에도 600km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유럽에서 인증받은 거리가 평균 이제 613km 정도로 인증을 받았거든요. 네. 겨울철에는 솔직히 안 되겠지만 좀 날 조금만 따뜻해져도 거의 600km 이상은 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신세계는 AMG 라인이 들어가 줘야 돼. AMG 라인이 안 들어오면은 정말 밋밋할 것 같거든요. 450을 뽑고 AMG처럼 좀 범퍼를 꾸미시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이면 저는 그냥 580 가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전기차로 SUV를 산다. 지금 현재 요 차밖에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7명이나 태울 수 있고 앞에 그 넓은 느낌 비해서 뒤에는 좀 좁은 느낌이 나는데 EQS 뒷모습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마우스로 이렇게 쭉 이렇게 위로 늘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 차 모양이 딱 나오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한 줄 테일램프로 쫙 들어가게 돼 있고 예, 트렁크는 벤츠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일단 누르면 이렇게 열려. 네. 아, 또 센스 있게 골프백 넣어놨네요. 아, 제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홍보할 때는 골프백 4개가 들어간다고 해놨었거든요. 4개 들어가나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충분히 4개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높이가 끝나거든요, 사실. 아, 이제 뒷사람 저기 앞에 폴딩하고 하면은 4개는 들어가겠네요, 확실히. 근데 차체 크기 비해서 생각보다 쫙 크진 않아요. 트렁크 저는 처음에 보고 많이 크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노부장이 없을 때 다시 얘기할까요? 여기 이제 7인승 모델에 저 의자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올리는 버튼이 따로 없어요. 수동입니다. 3열은. 아, 수동이에요. 내가 만약 저 올리고 싶다. 그럼 잠깐만. 이렇게 해서 2열을 먼저 해야 돼. 아, 이렇게 2열을 접고. 2열은 그래도 전동이네요. 그래서 접고 얘를 이렇게 손으로 열어야 되네. 아, 이렇게 해서 이걸 딱 열어주면은 이렇게 정말 수동의 끝이네요. 네네네. 여러분 지금 끝에다가 지금 위에 쥐날 뻔했는데 이제 이렇게 힘을 줘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 와서 요거를 내려서 요거를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쪽도 올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3열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3열 됐을 때 트렁크 공간 어때요? 보시다시피 여유 있는 공간은 나오진 않습니다. 네. 여기를 딱 누르면은 이게 앞으로 쭉 감싸. 아, 운전석까지 같이 움직이네요.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내가 운전하고 있다가 빨리 뒤에들 타 타고 있니? 뒤에 타고 있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운전자가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거예요. 3열 사람을 태울 때 그런 단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3열을 딱 타고 딱 앉아서 제가 이거를 참 뒤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무릎 아작날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발 공간도 좀 없어 보이거든요, 현재. 저 무릎 아작날까 봐 지금 무서워가지고. 아, 2열 사람이 나를 위해 좀 포기해주면 되는 거구나. 저 같은 키가 3열에 앉게 되면은 2열 사람들은 거의 그냥 고문 수준이다. 뒤에는 좀 이렇게 나이 어린 애기들 이런 친구들만 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제 무릎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쪽창까지 있어서 이런 쪽창까지 있어서 좀 답답함은 없어요. 3열은 여기 이제 커플도 여기 하나 있는 걸 제외하고는 따로 기능은 딱히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3열에 앉은 각 그대로 2열을 앉으면은 이렇게 자세 교정이 좋은데요? 이 정도? 이 정도 해도 뒷사람 어때요? 무릎 지금 아작 났어요? 안 났어요? 뒷사람? 괜찮아요? 이 정도로 해서 딱 하면 딱이겠네. 저희 집에는 그 GV80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3열에 사람이 탔을 경우에. 이게 바로 그 하이퍼 스크린. 아, 네, 맞습니다. 580 기본 옵션입니다. 진짜 벤츠는 근데 일단 앰비언트 라이트가 사람 귀를 죽여버리네요. 아우디 오너 귀 죽다. 오늘
별이 지다. 이게 정말 최첨단 차에 타고 있는 그런 차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580은 이 하이퍼 스크린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근데 45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존 벤츠에서보다 가운데 이제 MBUX 딱 달려있는 그거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이퍼 스크린을 보는 순간 아 이건 580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이게 화면이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데 이 패널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이 하나의 큰 TV 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조수석 사람도 이게 화면을 이거 안 되네요?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야 조작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네. 한번 앉아주세요. 아, 앉게 되면 와, 아 주인 인식하고 아, 이 사람은 뭐하고 놀 수 있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네. 뭐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고요. 아. 라디오, 미디어 여기서 이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 하면 다 따로 놀 수가 있는 거네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아, 같이 봐야 돼요? 네, 그렇죠. 뭐 라디오를 조작한다거나 이런 거를 뭐 아무리 저희가 스티어링 휠에 가볍게 할 수 있게끔 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조석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아, 이런 건 좋다. 진짜 요 벤츠는 좀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요 문을 열었을 때 여기서부터 이 고급짐이 느껴져요. 그 이쪽에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확 날 비춰주면서 어두운 밤에서도 이 차문을 열었을 때 아 벤츠를 타는구나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 메이킹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부메스터 오디오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상 오픈포어 월넛 우드 트림이라고 요 나무 느낌이요 촉감이 되게 좋아요. 이 문쪽 디자인을 잘해놓은 데는 벤츠가 이거는 단연 탑 같아요. 이쪽을 이렇게 딱 탔을 때 요 녀석 뭐지 이거? 여기에 소화기가 들어가 있어요. 7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지금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장착이 돼야 됩니다. 여기다 소화기를 달아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차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갑자기 전기차 불 나고 막 되게 위험하잖아요. 문도 안 열리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트렁크 이런 데 실어놓으면은 언제 뛰어가서 해놔. 그리고 막 당황스러울 텐데 그리고 사고 나면 트렁크도 안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화기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이거를 빼서 빨리 불을 꺼라. 더 중요한 건 주차 시비 걸렸어요. 이렇게 요게 좀 이렇게 다리에 좀 거슬릴 줄 알았는데 거슬리진 않네요. 사시는 분들은 요거를 좀 많이 빼서 트렁크에 옮길 것 같긴 해요. 디자인적인 측면으로는. 근데 요게 이제 앞에 벤츠는 다 있다고 합니다. 이 시트 편한 거 봐. GLS 같은 경우는 기존 SUV도 S클래스처럼 편안함을 기대하기보다는 SUV의 플래그십으로서 넉넉한 공간과 적당한 승차감,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고 짐을 실을 수 있고 이런 걸 기대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 의자에 앉았을 때 어머 소리 나옵니다. 솔직히 비교하지만 레인지로버 정도로 편하지는 않는데요. 진짜 그거랑 비교를 안 한다면 얘가 진짜 최상급에 들 정도로 편하네요. 580은 다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요. 450은 일반 가죽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요 컬팅 자체가 다릅니다. 네, 여러분 이건 진짜 앉아봐야 돼요. 되게 편해요. 이쪽에 변속기가 없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전기차스럽게 이제 수납 공간이 다 생겨났어요. 여기는 이제 백을 다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잠깐만, 썬루프를 한번 열어드릴게요. 터치! 터치! 완전히 통유리 파노라마까지는 아니지만 이쪽이 좀 많이 열려요. 운전석 쪽이. 그래서 좀 개방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고요. 저 뒷열도 굉장히 넓은 거 보이죠? 저 가운데 기둥이 있어도 넓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파노라마 선루프가 두 개 달렸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외부는 AMG 라인이었잖아요. 근데 이 실내는 다시 일렉트릭 아트예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 제가 여기 이제 잠자리 핸들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잠자리 핸들이 안 들어가고 기본 핸들 여기 이제 저금통 핸들이 들어갔어요. 이쪽은 왜 외부는 AMG로 해놓고 실내는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의문이 살짝 드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이뻐가지고 크게 뭐 신경 쓰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까지도 그 450 같은 경우는 하이그로시가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도 우드 트림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까지 만약 하이그로시가 들어가면은 여기 터치 그냥 지무차 되겠네. 엄청난 지문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커플도가 완성이 되고 이 제가 옛날에 S 탈 때도 느꼈지만 이쪽에 수납 공간이 넓어가지고 이것저것 담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컵을 끼고도 물건을 수납하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손이 여기 더 넣으면 여기 뭐 물릴 것 같은데요? S클래스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저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진짜 깊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의전용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의전용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좀 그 위장막차 돌아다니더라고요. EQS SUV 마이바흐. 그거는 이제 뒷차 성용으로 나올 텐데 얘는 완전 패밀리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좀 벌써 보면 알겠지만 시트가 좀 짧아. 그래서 다리가 좀 많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확실히 앉아보면요 운전석이랑 조수석이 훨씬 편안하고요. 여기는 운전석 조수석에 비하면 막 그렇게 편한 자리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패밀리카처럼 만들어놨고. 노부장님 이거 어디 갔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선블라인드요? 네, 선블라인드 어디 갔어요? 2억 예상이었는데 1억 8천대로 나오려면 2,000만원짜리 선블라인드를 뺐구나. 네, 뭔가 빠지긴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럼 사제로 달아야겠네요. 햇빛 비치면 사제로 달으셔도 되고요. 네. 뭐 요즘 틴팅 필름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리고 580 모델에는 이제 뒤에 이제 요 TV가 다 들어가게 되고요. 사실 요거의 활용도는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저는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있으면 그냥 좀 멋있으니까 이제
그죠, 580이면은 도시락 기대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호텔용 도시락? 오! 오, 여기 원래 화면 있는 거네요? 네, 태블릿 들어갑니다. 아, 이건 이제 출고될 때 꽂아줘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이 정도는 있어야 어디 가서 내가 580 탄다곤 하죠. 여기 이제 커플저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 아, 여기 태블릿 있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앉아서 가면은, 아, 내가 좀 플래그십 SUV를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쪽에 이제 핸드폰 만 넣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네. 무선 충전이 됩니다. 일단은 580이나 450이나 1열에는 이제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가 다 들어가요. 뒷좌석은 통풍이 또 안 들어갑니다. 여기 열선 시트는 다 들어가요. 450은 요 태블릿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요 EQS SUV는 뒷바퀴 조향 4.5도가 들어가서 여기 한 번에 유턴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게 뒷바퀴가 돌아가네. 여기를 사실 한 번에 유턴할 수 있는 차가 없대요. 좋은데? 아, 자, 출발했는데 여기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580의 기본으로 들어갔네요. 근데 정말 선명하게 잘 보여요. 근데 과연 벤츠 내비를 쓸까 고민은 되지만 다 팀앱 쓰지 않나요, 보통? 저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지금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 화살표가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네요. 요 밑에 화면에도 딱 나오는데 화질이 이거 진짜 우리 카메라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요 밑에 화면에도 이제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세요. 제가 항상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보면은 저 그냥 폼이다, 멋이다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보면서 다닐만 할 것 같아요. EQS SUV 580 타고 있는데 오늘의 시선 느낌은 좀 얼마나 과연 편안한가. 이게 또 에어소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편안한 느낌, 요거를 좀 중점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차를 타고 좀 가속이 어쩌네 이런 걸 설명하고 싶진 않았는데 제로백이 4초대더라고요. 부장님, 요 또 차가 3톤 아닙니까? 거의 차 무게가? 거의 3톤이죠. 야, 그럼 거의 현존하는 차 중에 거의 제일 무거운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SUV 중에서는? SUV 중에서도 거의 가장 무겁다고 봐야죠. 일단 레인지로버보다도 무거워요. 이 차가 근데 제로백이 4초대라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은 출력이 500마력이 넘거든요, 580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 나는 편안하게 타고 싶은데 이게 이렇게 밟아 제껴져 버리면은 내가 이거 혼자 탈 때도 또 어떤 느낌일까? 일단 역시 전기차답게 요 변속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밟을 때 이 나가는 느낌이 너무 좋고요. 제가 EQS에서 가장 불만이었던 부분이 시야가 너무 좁았어요. 시야도 좁고 이쪽 대시보드가 너무 높이 올라오다 보니까 S클래스 탈 때 이런 그 편안함, 풍족함이 없네, 답답하네 이랬는데 EQS SUV는요 요 시야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운전할 때 답답한 감이 없다. 선루프를 한번 싹 열어보고. EQS 세단하고 요 SUV하고 시트가 같은 건가요? 아니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어떻게 세단보다 더 편하죠? 저도 사실 오늘 처음 앉아본 거거든요. 네. 이상하게 편하더라고요. 저 EQS 세단 탈 때 차를 이렇게 너무 좀 스포츠카 같이 만들어놔서 딱딱해가지고 그 S클래스를 기대하고 앉았는데 너무 그랬는데 요 SUV는 좀 거의 S클래스에 더 가까워요. 네네. 옆에도 살짝 잘 감싸주고 편안한데요, 굉장히? 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EQS보다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좀 분위기 안 좋은 거 이걸로 빨리 회복해야죠. SUV 가자! SUV 가자! 이게 최근에 저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 기존에 전기차를 타고 있으신 분들이 다음 전기차로 바꾸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행거리시더라고요. 주행거리가 좀 짧으면 무조건 불편함을 겪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저희 EQ 시리즈들이 또 주행거리가 또 엄청 멀리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주행거리는 엄청나더라고요. 네. 다만 500km 이상도 그냥 가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네. 전기차 타시던 분들이 좀 최근에 다시 벤츠 EQ 시리즈 문의가 좀 많으신 편이에요. 또 충전 인프라도 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충전했을 때 많이 가야죠. 무조건 많이 가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차의 마력을 제가 한번 느껴볼까요? 이거 일단 패밀리카로 오늘 타러 온 건데 일단 모드는 여기서 이제 사용자 설정, 스포츠, 뭐 컴포트 다 이렇게 에코 모드 다 있고요. 스포츠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밟아볼게요. 와! 진짜요? 와! 아니 이거 진짜 부드러워. 레알로 딱쳤어요. 레알로 진짜. 와! 와, 이거 지금 AMG 느낌이거든요. 와! 지금 짜릿했네요. BMW도 보시면 알겠지만 X5라든지 X6 뭐 이렇게 가족용 차를 살 때 M을 고르는 이유가 나 혼자 탈 때 좀 즐거웠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고르시는 아빠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을 태울 때도 당연히 행복해야겠지만 나 혼자도 좀 즐겨야 되는데 요 EQS SUV 같은 경우는 580 모델 같은 경우 아빠 혼자 즐기기 좋아요. 가족 태울 때 즐거워요. 우리 아이들이 요 하이퍼 스크린 봤을 때 우와 외쳤을 때 그 감동감 아시죠?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엑셀을 밟았을 때 이 스트레스 풀리는 요 느낌 이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요? 저 만약에 전기차로 SUV 가족차 사라고 하면 저 2차 후보군에 들 것 같아요. 제가 저작권 때문에 음악은 틀 수 없지만 요 부메스터 사운드가 또 죽음이거든요. 이 차 안에서 그냥 후식을 즐길 수가 있어요. 요 하이퍼 스크린도 사실 생소하고 그리고 요쪽 이 라인 느낌 있잖아요.
아, 요런 느낌이 좀 새로운 차를 만나고 럭셔리한 느낌까지 다 들게 해요. 전기차를 타고 제가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잘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고급스러운 전기차다 느낌이 들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저 본넷 보면 저 파워돔까지 눈에 환하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저 파워돔까지 보고 달릴 때는 아, 내가 좀 스포티한 느낌의 차를 타고 있다. 그러다가 요 계기판과 요 하이퍼스크린 보면은 미래지향적인 고급감까지 느끼면서 달릴 수가 있어요. 우리 차주분들 여기 기어봉 없으면 손 허전하잖아요. 그냥 여기 나무에 손 대고 있어도요. 아, 부드러운 이불에 이렇게 손 대고 있는 것 마냥 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어, 여친 손이 필요가 없어요. 손 잡을래? 아니 먼저 아니라 그래? 어, 난 우두 만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어, 제가 지금 타보니까 지금 EQS SUV 진짜 역대급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인정. 뭐 영업사원을 떠나서 그냥 소비자의 입장으로 지금 느껴보고 있거든요. 정말 확실히 좋습니다. 저희가 시승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요청만 하시면은 시승하실 수 있어요. 모터원 고양전 시장 오셔서 많이 찾아주시고요. 기왕이면 오셔가지고 노부장, 노지훈부장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부장님이 사면은 선블라이드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뒷좌석에 선블라이드가 없는 게 이게 아쉬워. 2,000만원짜리 선블라이드. 오셔가지고 시승하고 만약에 차를 구매하시면 이 차에 어울리는 좀 럭셔리한 선블라인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냥 방충망이라도 하나 달아주세요. 그 BMW 이제 iX50 있잖아요. 그 차 같은 경우가 이제 벌써 할인을 1,000만원 넘게 또 하는 것 같던데, 그 어떻게 노부장 견제 안 되나요? iX50이랑은? 그게 처음 나왔을 때 인기가 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보다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내연기관 차 통틀어서도 제가 타본 SUV 중에서 지금 1등이거든요. 근데 충분히 뭐 EQS SUV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EQE SUV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EQE SUV가 언제쯤 나와요? 아직까지 이제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진 않고요. 네.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출시할 계획은 있어요. 최근에 그 7시리즈 이제 전기차가 나왔잖아요. 그 차가 정말 좀 고급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요 EQS SUV 요것도 포함시킬게요. 현존하는 이 두 가지 차량 종류가 아주 좀 고급스럽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는 꼭 여러분들도 한번 시승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580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차 또 언제 타볼지 모르니까 밟으면서 끝내겠습니다. 도나 모여라 대박나자. 우와 우와 이것이 3톤이다.